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이스타코 되겠고요. 코드번호 015020 되겠습니다. 저 오늘 6월 28일 오후 2시 47분 되겠죠. 자, 지금 이스타코가 왜 오를까요? 이 회사에 막 호재가 있나요? 전혀 아니죠. 일단 이재명 지금 자 일단 뭐 대선 슈퍼위크라는 게 있죠. 이재명 윤석열 나란히 출마를 합니다. 일단 뭐 막이 올랐는데 사실 윤석열 씨가 좀 더 앞서죠, 이재명 씨보다는. 근데 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뭐 밝혀지겠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죠. 근데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보통 대선 전까지는 오르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무래도 조금 힘이 빠지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좀 많이 오르긴 해서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신규로 들어가는 건 사실 많이 부담스럽고 제 생각에는 그냥 기존 주주분들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락폭이 한번 나온다면 그때는 뭐 다시금 잡아볼만 하겠지만 뭐 이제 4,500원 선 아니면 4,700원 선 딱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근데 내일 바로 또 올라도 뭐 이상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 참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일단 기존 주주분들의 영역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고가 갱신했잖아요. 뭐 무서울 게 뭐 있나요? 홀딩이죠. 내가 여기서 잡았든 여기서 잡았든 여기서 잡았든 여기서 잡았든 홀딩입니다. 홀딩. 홀딩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신고가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에 매도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뚫기가 되게 쉬워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신규 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 좀 전 반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윤석열 씨 X파일 이야기가 좀 나왔죠. 뭐 저도 내용은 모르겠는데 윤석열 씨가 만약에 좀 흠이 있다면 또 반대쪽인 이재명 씨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스타코만 보실 게 아니라 캐리소프트도 같이 좀 보셔야 돼요. 캐리소프트도 오늘 시세가 좀 나오죠. 근데 얘는 아직까지 조금 시세를 좀 덜 준 느낌이에요. 그죠? 이스타코는 어느새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는데 제 개인적으로 캐리소프트는 추가적인 상승폭이 또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좀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참 정치 테마주들로 엮이는 게 진짜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뭐 애니능률 같은 것도 파평윤 씨라서 대표가 파평윤 씨고 윤석열 씨가 윤 씨라서 오르는 거거든요. 참 웃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생각은 해 보시면 아 이게 주식이라는 게 참 위험하구나.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소규모 금액으로 한번 들어갔다 먹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하는 것도 제 생각에 또 기술적인 면에서 괜찮아는 보이거든요.
근데 너무 막 급하게 따라 들어가진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조건 저점 형태가 잡혔을 때요. 근데 일단 지금은 여기 보시면 외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외인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추가적인 상승을 사실 야기하는 거거든요. 더 들고 갈 거다라는 강한 의지가 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꿀팁 좀 드려야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한번 들어와 보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렇게 매일매일 무료 추천 정보 주시는 것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식 강의 자료 들어가셔가지고 원하시는 자료들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검색어란에 뭐 차트 검색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AP 메신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을 좀 받아보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는 건데, 카톡 표시 꼭 눌러보시고요. AP 메신저 이 스텝대로 진행해보시고 카톡 하나 보내주시면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종목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